어린이에게 빵으로 사랑을 나누는 행사가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서 마련됐습니다. 황병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색여성연합회와 부산 녹색어머니회가 참여하는 사랑의 빵 나눔 행사가 지난 24일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서 열렸습니다. 녹색여성연합회와 부산 녹색어머니회는 지역사회의 어린이들의 안전과 교육을 위해 힘써온 동시에 이번 행사에서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어린이들의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두고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직접 손으로 만든 빵에 어린이들을 향한 마음과 정성을 다합니다. 네, 저희는 오늘 우리 회원들이 직접 이렇게 모여서 빵을 직접 만들어서 나눔을 진행하려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정성 들여서 만든 빵을 우리 그 아동 지역 보호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보호기관을 통해서 이 빵을 나눔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정성 가득한 빵을 먹고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잠시라도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고 싶습니다. 저희 녹색어머니는 늘 교통봉사 위주로 스쿨존에서 했었는데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빵 나눔 실천을 위해서 빵 만들기 봉사를 같이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훨씬 더 즐거워하고 이런 봉사도 있다는 것을 한번 더 깨닫게 되었고 제가 처음 빵을 만들어봤는데 너무 재밌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먹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만들어보았습니다. 지역사회와 같이 나눔 봉사 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안에서 나온 빵들은 봉지로 포장하여 박스에 정성스레 담아둡니다. 이날 만든 500여 개의 빵들은 지역 아동센터 및 아동보호기관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사랑의 빵 나눔 행사를 통해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지역사회가 활기로 가득 차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복지TV 부산방송 황경영입니다.